마부아 뻔한 쇼. 와. 항상 어색해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부 신성호, 하이 서진아입니다. 자, 어떻게 지냈어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맨날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올 저 인생에서 필리핀 살면서 이번 여름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정말 아파야 되는데 아플 때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아파요. 이제 네. 곧 아픈데 아플 틈이 없어요.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플 틈이 없는 건. 제가 그 지난주에 네. 그 한번 방송 중에서 한번 불렀던 인생은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최준 씨의 하숙생 그 노래를 좀 개사했죠. 네, 네, 네. 인생은 성화의 길. 아, 너무 좋았죠.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가는 길. 이거를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앞부분에 이걸 불렀어요. 아, 그 이후에 교회가 네.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인생은 성화의 길이구나. 어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악보 이거 가사를 누가 썼냐? 제가 썼다. 안 믿더라고요. 아우, 자화자찬 시간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진짜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꿈꿨던 대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에게 그 꿈을 이뤄주시는데 그 모양은 모른다. 맞아요. 하나님의 연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자아도 지금 빠져가지고. 그렇네요. 안주가 어떻게 지냈어요? 되게 궁금해요. 저는 요즘 들어서 필리핀에 온 일을 이렇게 한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저랑 반대 모습으로. 네. 네, 아직도 안 돌아온 줄 아시나 봐요. 제가 히말라야에서 아무도 안 찾으세요. 히말라야. 아, 그러면은 히말라야 얘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늘 중에 좀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꼭 제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왔기 네.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약간 조금 변화를 줘서 네. 저희가 찬양부터 듣고 그 다음에 오늘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찬양. 주제도 네.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부르는 찬양이 다 우리들의 주제가 될 겁니다. 네, 힌트 받으시고요. 찬양의 제목은 내 영혼이 은총이에요. 찬양 듣고 준비. 저희가 네. 주제 말씀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정희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딨나
하늘나라 여러분 함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깨달아 보니까 네. 깨달아 보니까 하늘나라 깨달아 보니까 하늘나라 맞아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그땐 몰랐었지 뽀잉뽀잉 아 이건 아닌가? 그땐 몰랐었지 네 그땐 몰랐었지 네, 그땐 몰랐었지 우리가 참 모르고 사는 게 많아요 그때는 네, 네. 몰랐던 순간들 나중에 보니까 민망했던 순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은혜로웠던 순간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펀한 방송이기 때문에 가볍게 펀한 이야기부터 펀한 시작할게요. 얘기 네. 펀하면서 이제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뻔해졌어요.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필리핀에 처음 오신 분들 위한 좀 이렇게 정보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뻔했지만 이걸 모르면 진짜 어려워지는 당황스럽고 네. 어려운 그런 얘기들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왔을 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싼 거야. 물가가 싼 거야. 예. 돈을 그때 이제 처음 왔을 때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부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쪽 필리핀에 왔을 때 동네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굉장히 좀 북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 마닐라가 아닌. 네, 앙헬레스보다 더 위에, 딸락보다 더 위에 동네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바디오? 그쪽은 아니고 어쨌든 그 이제 오른쪽으로 북쪽의 오른쪽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시장을 이렇게 가잖아요. 네.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먹는 물가나 모든 물가가 싸고 네. 뭐 슬리퍼라든지 뭘 이렇게 살라 그러면 다 너무 싼 거예요. 제 주머니에는 돈이 그때 한 15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네, 이제 환전해 왔죠. 근데, 네. 이게 엄청 큰 돈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네. 목에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 느껴봤어요. 아, 부자란 이런 거구나. 부자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 돈이 있다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딱 그래서 좋았죠. 그리고, 가게를 갑자기 딱 들어갔는데, 그때 한류 열풍이 막 불 때였는데, 네. 가게 문을 이렇게, 조그만 여행용 가방을 네. 하나 사려고 가방을 열고 들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네. 여자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저를 딱 보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왜 이러죠 방송? 시작부터 안 좋아요. 연예인이다 막 이런 거였어요. 한국에서 온 연예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를. 아 네. 너무 행복한 거야. 아 필리핀이 이런 나라구나. 여긴 내가 살아야 되는 나라구나. 오게 됐죠. 그때 꿈꿨던 마음 먹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뤄주셨죠. 그렇죠. 그때는 그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잘 몰랐구나. 그때 네. 몰랐었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필리핀이 다 뭐 싼 나라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이렇게 비싼 나라일 줄이야. 이렇게 비싼 나라일 줄이야. 네, 맞아요. 참 최고는 렌트비죠. 아,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마 한국 전기세. 그렇죠. 단기 선교팀 일주일 왔다 갔거든요. 아유, 폭탄 날라. 다음 달이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처음에 왔는데 물가가 싼 줄 알고 왔다가 살다 네네네. 보면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닌 거. 처음에 왔을 때 몰랐던 거. 맞아요. 좀 지나고 나면 아마 물가가 이게 한국 물가보다 더 비싸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 느끼는데 계속 물가들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올라요. 네, 굉장히 네. 올라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 그래도 그 필리핀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네. 아직은 한국보다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저렴한 그렇죠. 부분이 네,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야,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임금이 오르면은 같이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네. 물가만 오르니까 이분들은 어떡할까? 전 되게 고민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네, 오르긴 해요. 월급은 안 오르고. 네,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나요? 네. 월급을 혹시 주시는 분이신가요? 뭐. 알겠습니다. 네, 그땐 몰랐었지.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이님은 뭐, 네, 그때 몰랐던 거. 정말 한국이랑 틀렸던 거는 이제 처음 왔을 땐 차가 없어서 버스랑 이제 지하철 이런 걸 타고 MRT, LRT 이런 걸 타고 다녔는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버스를 처음 탔는데 한몇번 탔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선 티켓을 주잖아요. 종이 티켓을 주잖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이 늘 버렸는데 한 번, 세 번째인가 네번 탔을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뭘 검사해요. 근데 뭘 검사하는지 유심히 봤더니 종이 그 버스표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버리진 네,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다 껌을 씹어가지고 뱉어가지고 딱 접어놨는데 딱 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그 종이 이렇게 벌렸어요. 껌이 찡 드러나는 거. 그때 그 사람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그냥 웃고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 나라는 아 이거를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보통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거기에 대한 페이를 또 요구하기도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진 다행히 안 티켓을 왔어요. 그 훼손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아 항상 차에 내릴 때까지는 항상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처음 네.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땐 몰랐으니까. MRT를 탔는데요. 이 네. 나라 MRT는 다 여자만 타는 줄 알았어요. MRT라는 거는 예, 전철입니다. 네, 필리핀 지상철을 전철.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다 여자만 타는 줄 알았어요. 탔는데 다 여자만 있는 아, 거예요. 네. 여성 칸. 몰랐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네. 필리핀에 그런 게 있을 그래서 쫓아냈나요? 거라고는. 여성 칸을 왜 탔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이게 이 나라는 매너가 되게 좋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여성 칸에 가면 서서 가야 되는데요. 네. 남자, 여자 같은 칸에 들어가면요. 남자들이 발딱발딱 일어나서 자리 놔줘요. 아, 그래요? 나중에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외국 분들, 네. 필리핀에 전철 타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밀집돼요. 근데 참 소매치기가 거기서 아, 소매치기야. 정말 많아요. 조심하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근데 그때 어디를 가도 이 나라는 몰랐었지. 소매치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사람들이 많이 가도. 이렇게 예, 모여 있는 모이는 경우에, 붙어 데는. 있는 경우에 예. 항상 맞아요. 조심해야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돼요. 제가 그땐 정말 몰랐던 거. 제가 사실 한국에서 이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할 줄만 알았지 자동차 관리 이런 걸 아, 잘 몰랐거든요. 그럼요. 전혀 몰랐죠, 필리핀에 저도. 처음 왔는데 이제 저를 이제 파송한 교회에서 차를 사주셨어요. 이제 중고상에 가서 새 차를 보세요. 중고상에 가서 차를 봤는데 2000년도식 차, 2012년도에 아 2013년도에 2000년식 차를 마일리지를 96만 이런 마일리지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보기도 힘든 차예요, 그런 거. 폐차죠, 폐차. 그렇죠. 이미 폐차됐죠. 96만 된 차를 9만 6천인 줄 알고 샀어요, 마일리지. 공을 하나 못 보고. 몰랐죠. 저 아니 마일리지라는 걸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지 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 그 판매하시는 분이 9만 6천이라고. 아 이거 아주 차 좋은 차라고 샀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96만인 거예요. 다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걸 2만을 더 타서 98만을 탔는데 2만만 더 타면 그게 이제 다 땡땡땡이 0000이 되는 되니까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이 되니까 제가 진짜 그때 이거 다시 차를 팔아야 되거든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팔지? 이걸 어떻게 팔지? 근데 차를 계속 고치면서 탔어요. 차를 계속 고치면서 타서 그렇죠. 샀을 때보다 차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팔지, 어떻게 팔지 하다가 어쨌든 광고를 내놨죠. 네. 와, 바로 사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나라는 정말 네. 이거 탈까 싶은 건데도 돈 주고 사가요. 참 좋은 나라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야, 96만을 탄 차인데 이 정도면 이거는 한 앞으로 1000년도 더탈수 있겠다라는 그 신뢰가 있는 거죠. 차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초보 때는 좀 그렇게 오래된 네. 차 타고 다녀서 부셔 먹어도 조금 좀 맞습니다. 그땐 몰랐지? 여러분들 차살때 마일리지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해요. 저만 몰랐지? 예, 그거는 저만 몰랐지가 근데 맞는 것 이때 같아요. 또 몰랐, 제가 진짜, 이런 표현을 그랬지만 정말 바보 같았죠.
마일리지 얘기할 때 아직도 필리핀에 네. 아직도 이때까지 필리핀에 혼자 부자인 같은 아, 처음에 얘기했던 뭐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왔을 초반 무렵이었거든요. 아직 저에게 어떤 거품이 많이 이렇게 있었을 무렵. ORCR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건 모를 수 있어요. 네, 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ORCR이. 근데 중고차 사셨다면서요. 네. 네. 근데 ORCR을 몰라요?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차만 키만 받아오고 저기요 상식적으로 차를 샀어요. 그럼 차 키만 주면 그냥 영수증, 차를 갖고 와요? 영수증만 받고 그거 도둑이죠. 영수증만 받고 차만 받아왔거든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등록 뭐 하고 뭐 이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뭘 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타고 다녔죠.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ORCR, ORCR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RCR이 뭐지? ORCR이 뭐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ORCR 뭐 어딨니? 저한테 이제 물어보 그게 뭐예요? 그 차를 막 열어보시는 거예요. 네. 없어요. 이게 자동차 등록증이죠. 그렇죠. 자동차 네. 등록증이고 차를 내가 샀다라고 하는 어떤 소유 이 영수증 같은 이런 거죠. 그리고 얼른 거기 가게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ORCR 달라고. 그때 그냥 주던가요? 아무 말 안 하고? 네, 주더라고요. 그때 주더라고요. 아유, 안 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모르니까 그때 몰랐지. ORCR 없이 운전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실 분들,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과 우리 외국인분들, Please keep ORCR, okay? 근데요, 마프님 네. 지금 주제가 그땐 몰랐을 때지 네. 상식이 없어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상식이잖아요 지금. 저 지금 몸에 땀나요 막 지금. 예, 잠시 상식이 없었지로 바뀌었던 코너가 다시 그때 몰랐지. 네. 몇 가지 또 더 있습니다. 저 하이님은 또 네. 아, 오늘 제가 많이 얘기하네요. 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네. 2006년이었는데 그때 온도이 태풍 왔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 필리핀에 오자마자 처음 본 태풍이 온도이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 그때 콘도에 살았는데 집 안으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콘도가 20몇 층이었는데 창문에서. 창문에서 역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네네. 제가 그 집을 좀 너무 수상하게 싸게 있었어요. 시세 대비 너무 수상하게 싸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 싼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나중에 이제 태풍이 끝나고 내려왔더니 막 나무가 뽑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섬나라 지역이라는데 태풍이 오면 이런 식으로 태풍이 오나 보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모든 태풍이 그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엄청 큰 태풍이었다고. 네네네. 그래도 필리핀에 높은 또 고층 건물이 없는데 별로 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닐라 쪽에만 이렇게 있는데 20층에서 그렇게까지 태풍이 치고 많이 무서우셨겠어요? 그냥 저는 그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헤드폰 끼고 음악 듣고 있었어요. 용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형님. 네. 근데 다른 콘도는 보니까 천장이 무너지고 집이 막 내려앉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살려주셨네요. 네, 네, 우리 참여해주신 네. 우리 김미경님, 집사님. 우리 숙모예요, 저희. 숙모. 아, 저희는 패밀리 방송인가요? 실제 숙모는 아니고 그 집사님인데 아. 우리 남편 되시는 신한식 집사님이 네. 저희 같은 신씨 오. 필리핀 땅에서 만난 같은 신씨 우리 집안 분이십니다. 네. 지원이도 왔네요. 근데 네. 저는 왜 안 뜨고 마부님 네. 것만 뜨죠? 다 저희 가족들이시고 저희 회장님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셨고요. 네. 왜 저는 그런 들어오는 게 안 뜨죠?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요. 태풍 맞았나요? 아, 예. 저는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몰랐었지. 네. 필리핀에 와서 좀 이게 살면서 되게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되게 크더라고 이게. 좀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백화점을 못 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되게 작아지는 거죠. 갈 수는 있는데 안 가시는 거죠.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나이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네, 어떤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네. 좀 비싼 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랬죠. 근데 필리핀 와서 좋았던 건 슬리퍼를 끌고 가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건 맞네. 그래서 알게 된 게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우리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호텔 이런 데 가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갈수 없는 곳이죠. 못 가는 곳이죠. 그렇죠, 못 네. 가는 곳이죠. 그리고 호텔에 스카이라운지. 그런데 어떻게 가요? 네, 그런데는 뭐 최소 뭐 외제차 정도는 다 주고. 그럼요, 그럼요. 네, 뭐 집에 수영장 쪽은 뭐 저는 이런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죠. 필리핀에 왔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도 이제 호텔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아 저기는 내가 갈 수 없는 곳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모임이 있어서 호텔에서 한번 갔는데 커피값이 밖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차이가 없더라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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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우리가 가는 이제 별다방. 별다방이라든지 콩다방이라든지 네. 이런 네. 가게들하고 별 이렇게 커피값 차이가 없고 조금 아주 조금 좀 비싼 정도 텍스 정도가 좀 네네. 비싸다고 보면 되죠. 그때 몰랐었어요. 그때 몰랐어요. 필리핀에서는 호텔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네, 여러분도 호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호텔에서 커피 한 잔 여유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때때로 좀 나도 부자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문턱은 확실히 낮아진 거 알겠어요. 호텔에 옛날에 한국에서는 왠지 내가 들어가면 안 될 곳이고 막 왠지 네네. 막 위축이 들고 막 이런데 여기는 너무나 진짜 편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세요? 네. 예. 뭐가 좋으세요? 저는 노숙이 좋아하잖아요. 아 맞다. 저는 그런 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거린다 그러죠. 그런데 나는 여행객들 잘 안 가는 팍산 뭐 산에서 내려오는 뭐 이런 거 좋아하시. 그런데 가면 편안해요. 마음이 편한데 네. 이런 데 있으면 왠지 가시방석이 앉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편해요. 그걸 하시면 되겠네. 그 하이님 지난번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다. 그거 한번 입고 와볼까요? 그 옷을 입고 한번 오시는 거예요. 네, 그 옷을 입고. 그럼 제가 여기를 못 들어와요. 밑에서 걸려요. 어디서 잤나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땐 몰랐었지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어떤 필리핀 오신 분들 꼭 주의하세요. 그 망고 맛있잖아요. 네. 망고가 너무 맛있어서 저희 어머니 필리핀 처음 오셨을 때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갈비라 그러잖아요. 갈비에 그렇죠. 그 붙어있는 그 살을 네.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망고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씨에 달려 있는 씨에 달려 있는 살 부분이 제일 맛있다고 느껴요. 저는 이게 잘 먹죠. 저도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니 그걸 드시고 맛있게 드셨어요. 몇 개를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일주일을 누워 계시더라고요. 알러지 생기셨구나. 예, 예, 아이고. 저는 망고가 그 온나무과 열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예. 그 씨 쪽에 그 알러지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께 필리핀 오신 기념으로 알러지를 대박 선물해드렸죠. 다 드세요, 뭐 이렇게. 아, 조심하셔야 돼요. 알러지가 평소에 없으신 분들도 네네. 망고 먹고도 괜찮았던 분들도 그 씨를 하다 먹다 보면 맞아요. 조금씩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 저도 그렇거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망고는 과육만 최대한 과육만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부르주아 같아. 그럼 마세요 버려요? 그때 몰랐었지.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알게 되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배울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빨리 고생하지 말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땐 몰랐었지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제가 폭로 하나 할게요. 네네네. 우리 마부님 은근히 부르주아 맞아요. 정말 부르주아한 게 저번에 아니에요. 느꼈던 게 비가 오던 날 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주차를 이곳에다 하셨어요. 여기 주차비 되게 비싸거든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다 주차를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악기 때문이라고. 기타. 네, 제 악기 때문에 제 베이비. 저도 악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러면 저는 우산을 안 쓰고 악기를 우산에 씌워서 주차장을 건너가지 그거를 그렇게 호텔 주차장에 빡 하고 차를 놓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쇼킹했어요. 아니 호텔 주차장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러진 안 두 배가 넘어요. 저 바퀴랑 사실 세 배인가요? 네, 되게 비싸요. 네.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 번씩은 여러분들 저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좀 호텔에서 내려서 호텔에서 나가는 좀 이런 경험들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분이 진정 보이는 거와는 다르신 부르주아구나.
그 말 되게 웃긴데요? 보이는 거는 뭐 보이는 거는 혹시 거지처럼 보여 이런 거 아니죠? 알아들으셨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네. 미리 허가를 받아서 네. 우리 하이님 그 남편 원장님 네. 네, 복장을 저를 빌려주세요. 같이 입고 한번 사이즈 안 맞으세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너무 떠들었나요? 이거는 근데 너무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필리핀 살면서 몰랐으면 낭패볼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긴 했는데 곤란한 것들. 그 망고 씨 주의하시고요. 뭐 이런 개념이면 이런 거 있죠. 호텔에서 투숙을 하시는데 두리안이 먹고 싶은 거예요. 못 들어오고 못 그렇죠? 들어가게. 두리안은 네. 못,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네. 이유는 냄새 나서. 네, 냄새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저희 엄마가 두리안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거 사신 거예요, 잔뜩. 근데 호텔에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먹고. 두리안 먹을 때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예쁘게 못 먹잖아요. 네. 정말 창피해서 밖 저쪽 옆에 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 자. 저희 찬양한 곡 듣고 벌써 반이 이야기 나눌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쉬는 동안에 음악을 하나 듣고 끝나자마자 네. 또 라이브로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찬양은 쉬는 시간 동안 들을 찬양은 주 은혜임을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고생하고 힘든데 그 시간을 하나하나 다 지나다 보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맞아요. 확실합니다. 네, 우리 잠시 음악 듣고 그리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넘겨주세요. 아, 이만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 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외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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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몰랐었지. 그땐 몰랐었지. 인생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그땐 몰랐었지. 맞아요. 지금 최우철님께서 잠깐 쉬는 시간 다른 화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자분들 좀 쉬시게. 라고 아, 댓글 올라왔거든요. 사실 굉장히 카메라를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카메라를 즐기고 있고. 네, 네. 최우철님 만약에 이거 감사해요. 네. 화면을 꺼지면 우리 마부님 슬퍼해서 안 돼요. 제 생각엔 최우철님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쉬는 생각해요. 쉬는 시간만큼은 눈도 좀 쉬고 싶으신데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우리만 몰랐었지. 예, 자 2부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즐거운 얘기도 즐거운 얘기지만 네네네. 조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네. 사실 그때는 은혜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때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무심코 지나가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무심코 지나가서 모른다. 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좋은 것 같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중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건강 건강을 우리가 꼭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건강을 잃으면 그때는 몰랐었는데 아유 아프고 힘들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열심히 좀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님은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아직 근데 건강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로 건강할 때가 지금이에요. 저 원래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네네네. 보시는 분들은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원래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요즘에 정말 최고의 인생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그게 이제 막 히말라야 또는 박상한 이상한 데로 가시는 거.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데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네. 찾는 거. 그것도 되게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저희가 취미, 제가 취미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네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저희 신랑을 저한테 주신 거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다. 건강을 네, 지키라고. 정말 저한테는 네. 너무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건강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눈물 나려고 그랬다. 이전에 네. 그 20대 후반대였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핵이 한번 왔어요. 예, 그때 한번 네. 얘기 들었어요. 결핵이 왔다. 결핵이 왔는데 우울증까지 오더라고. 아, 그럼요. 몸이 안 좋아지면 네. 우울증은 반따라. 약을 먹으면서 네. 우울증이 오면서 피부 막 트러블 생기면서 그때부터 비비크림을 바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네. 너무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카메라를 즐기고 이런데 네, 네. 그때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이렇게 못생겨질 줄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도 네. 그림자 안으로만 걸어다니고 막 이랬어요. 아, 자기 모습이 남한테 보여지는 게 싫어서요? 네, 그것랑 살 타기 싫어서. 아니. 진짜 엽기야.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약이 너무 세니까 네.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 얼굴이 까매지고 어... 이게 모공이
이 모공 나왔어요, 모공. 한라봉이 되는 거 있잖아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모공이 한라봉이 되는 거. 네, 모공이 한라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어서 더 망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림자로 다니고 어둠의 길로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참 죄송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이게 숨겼었는데 부모님들 많이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건강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쉬어라 메시지를 주시는데 저희가 못 알아듣고 네. 막 무리하게 내 욕심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덜컥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그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운동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저는 그 권투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권투가 권투하면 다쳐 이렇게 얼굴에 상처도 많이 나고 코도 삐뚤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선수 아닙니다. 그냥 트레이닝만 하는 거예요. 아 상대방 없이 그냥 샌드백만? 아니 트레이너가 있어요. 다 해주는데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헬스 하면 하다가 지루하죠. 힘들면은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지루해요. 제가 이제 수영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수영도 수영을 하다 보면 지루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권투는 지루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네. 서로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 그런 스포츠로는 하지 않는데 참 운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더 늦기 전에 골프를 조금 한번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골프 그러면 또 얘기네 부르주아라고 그랬는데 괜히 얘기했나? 근데 요즘엔 워낙에 대중적으로 많이 됐어요. 다 특히 필리핀은 더군다나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이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님분들이 많은데 골프 필리핀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골프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뭐 예약도 해드릴 수가 없고 어떤 얘기도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도움을 오시는 분들 많은데 도움을 못 드려서 그냥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정도로만 뭐 그 세미 프로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네. PGA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도로만 좀 배워보는 건 어떨까? 오시는 분들을 꼬셔가지고 등산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필리핀은 전 무서워요 저 등산. 왜요? 코브라 나온다고. 근데 요즘에 또 그 얘기겠죠. 코브라 나와서 필리핀 사람들은 등산을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뱀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산족들도 있고. 산적? 산족들. 근데 산족이 산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 나라에서 왜 산을 왜 올라가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하이님. 네. 그 산에 다니신 이후로부터 코브라들이 산에 안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뭐 도망간다고. 제가 먹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산에 올라가면 코브라들이 먼저 피하죠. 네, 뱀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알아요. 네. 어디에 잡히면 어디에 담기게 될지. 그렇죠, 그렇죠. 네, 알아요. 예. 사실 그리고 저 그때 몰랐었지. 이거 하나는 꼭 오늘 회개 방송으로 아, 예. 하나 할 게 있어요. 뭐 어떤 거요? 저희 이제 우리 팬클럽 회장님, 네.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한국으로 도망가셨어요. 급 귀국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원래 이제 9월 말에 가시기로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참 계신다고 제가 9월 말에 가시기로 했는데 필리핀 중후순에 오셔서 네. 그 이제 손님들이 많이 이제 오시니까 챙겨주시느라고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일만 시키고. 제가 이제 너무 바쁜 거예요. 올해는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니까 어머니 모시고 밖에 식사 한번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세요. 아, 정말요? 네. 마음이 많이 우울하셨던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랑 많이 소통이 이렇게 잘 말로 좀 됐으면 외롭지 않으셨을 텐데 다문화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되게 죄송해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계실 때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더 많이 신경 써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좋아하시는 어머니 마사지도 아이고 잘 못 보내드리고 아이고 되게 죄송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제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엄마
한국 가실래요? 어머니가 어떡해. 한국 갈래. 그날 바로 바로 가셨어요? 준비해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보내드렸죠. 참.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잘할게요. 겨울에 조카들 오거든요. 걔네들 누가 키워요? 엄마 키워야지. 엄마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회장님. 제가 정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진심인데요. 그때 가면 또 바빠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식사를 하고 오늘 나오는데 오랜만에 집에서 아침을 먹는데 어머니가 끓여놓으신 김치찌개 그걸 먹는데 눈물이 나죠. 너무 맛있었어요. 와서 좀한번더 끓여주시면 안 돼요?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을 안 나고 땀나도록 맛있게 먹었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항상 저희 곁에 네. 계실 줄 아는데, 나이 드시면 왜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네. 옛날에 어떤 모습이랑 좀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엄마 다 참았는데, 엄마 원래 다 참고 티안 내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엄마도 나이 들으셨나 보다, 맞아요. 네.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노여움 탄다더니 저는 정말 그거를 좀. 느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여자라는 걸 느껴본 적이 아, 그건 당연하죠. 없어요. 예. 네. 엄만 엄만데. 근데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외롭다라는 걸꼭 시간이 지나고 아플 때 아파야 깨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계실 때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드리고 잘 챙겨드리기 좀 부탁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또 맞아요. 우리의 미래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가 또 여행이. 걸어갈 길이니까. 네. 저는 요즘 나이 드는 거 느껴요. 막 노여워요. 뭐든지 노여워요. 뭘 해도 아, 노여워요. 그래요? 에이, 어제 저희 신랑이랑 싸웠어요, 제가. 뭘 해도 노엽다고! 이러면서. 당신이 숨 마시는 것 봐도 노여워! 막 아니, 너무, 너무. 이러면서 싸웠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있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불쌍해. 마늘을 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보, 방송인데 미안해. 아니, 방송으로 사과, 네. 예, 조금 잠시 딴 얘기 했는데요. 눈물 날라요, 막 눈에 막. 아유, 너무 눈물, 그러니까 정말 너무 눈물, 그 등치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마늘 까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너무 등치가 미안한 저희 거예요. 시간이 이제 엄마 아니 많이 남았네요. 네. 저 하진님 그 얘기 빨리 우리 저 요청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때 몰랐었지. 아, 저, 예,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오늘 잠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히말라야에 맞아요. 대해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맞아요. 전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그 히말라야 이야기. 좀 얘기를 나누면,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내가 살아난다면 이 얘기는 어디 가서 꼭 한번 해야겠다라고 기타 생각을. 쳐드릴게요.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에 히말라야 갔다가 조난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한 5100m 지점에서 조난을 당했는데요. 5,100m요? 예, 5100m 지점에서 조난을 당했는데요. 거기가 이름이 지명이 윈드밸리예요. 윈드밸리. 예, 윈드밸리 네. 말 그대로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윈드밸리. 저희 가이드가 거길 안 가본 거예요. 처음 가본 거죠. 네네네.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딱 갔는데, 처음 가보니까 이제 길을 몰라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예, 도망갔어요? 가이드가 도망을 네. 갔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도 그러면 감옥에도 갈수 있는 죄래요. 그게 그 네. 흔한 일은 아닌가 근데도 보더라고요. 아니고 5,000m 이상인데. 예, 그래서 이제 11시쯤 가이드랑 헤어졌는데, 밤 11시쯤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 해뜰 때까지는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정말 그 전에는 밤만 되면 정말 너무 깨끗했어요. 정말 너무 깨끗해서 달빛에도 막 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대낮같이 환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 손을 이렇게 뻗어서 봐도 제 손이 안 닿을 만큼 안개가 짙게 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윈드밸리다 보니까 바람은 너무 불고. 윈드밸리 바람이 불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됐어요. 여기서 이제 밤을 새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길을 찾아서 내려가야 되느냐. 근데 이미 가이드는 없었고. 가이드가 저희를 또 버려두고 간 곳이 한 60도 정도 경사가 되는 가파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서 밤을 새기로 했어요. 둘이서 밤을 새기로 하면서 제가 신랑한테 그랬어요. 우리 살수 있을까? 그랬더니 글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밤을 새는데, 네.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여기서 아, 내가 조난이라는 걸 당했구나. 그러면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네, 기도가 절로 나오죠. 절로 나오는데 이제는 막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그리고 가이드가 도망간 게 아니라 가이드가 누군가를 데리고 올 거라고 믿었죠. 신뢰. 네, 신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좀만 버티게 해주세요. 좀만 버티게 해서 기도를 하다가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넘어가니까 점점 그 기대가 사라지죠. 아. 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몸이 이제 얼어가니까 내가 죽을 거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난 건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원망. 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셔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아, 전 좀 전에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간다면 어디든지. 근데 이제 원망이. 예, 원망이 나 왜 여기 왜 데려왔어? 아니, 신랑한테는 아니고 하나님한테.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 하나님께.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저를 이곳에서 부르십니까? 네. 그래서 하면서 또 하나님 저는 미워서 그렇다 치고 옆에 있는 우리 신랑은 이제 초신자인데 아, 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들 다 지금 저희 종보기도 하고 있는데 저 여기서 잘못되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알아요 예, 올렸어요. 알아서 저희 지금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 네.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기도를 굉장히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딜을 네,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변함이 없어요. 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안개가 걷힐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2시, 1시가 되면 깨끗해지면 어떻게든지 길을 찾아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개가 더 짙어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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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야 그렇게 이제 원망 섞인 기도 그다음에 왜 나... 제가 이제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기도하다가 나중엔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매일날을 기도하면서 그냥 습관처럼 얘기하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에 따를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죽으나 사나 내 뜻에 따른다는데 순종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딱 접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고 잠시 요구하면 하나만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맞아요. 네. 네. 천국에서 만지 여기서부터 천국에서 만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제가 천국으로 가는데 네. 저 사람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본인은 원치 않았을 건데 어 그러면서 같이 가든가 같이 살리든가 한 사람만 남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제 주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신앙용어로 우리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렇죠. 같이 묻어주세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또 아 내가 또 이렇게 고집을 또 피우는구나. 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아, 좀 안, 어떻게 안 될까. 근데 정말 안개가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끝까지. 네. 그래서 아 이제는 새벽 3시 반, 4시 반 넘어가니까 조금만 버티면 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념무상의 상태가 돼서 아 그냥 춥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도 죽을 땐 죽더라도 조금 고통스럽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추워서 죽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냥 잠든 상태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해가 떴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길이 보이면서 왔던 길을 돌아갔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저쯤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거야. 그리고 갔던 곳을 딱 갔더니 정말 저는 그 산에서요, 그 높은 산에서 그렇게 절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냥 이렇게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거기서 만약에 그냥 한 발짝만 갔으면 그냥 뭐 네. 이거는 절대로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안개를 더 짙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더라고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네. 난 떨어지구나. 그러면 다른 길은 어디지? 그때까지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제 이 지점쯤에서는 확실하다. 그리고 왔던 네. 지점에 딱 섰는데 안 터지던 핸드폰이 순간 살짝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그때 몰랐었지. 예, 문자가 들어오는데 저희 그 여행사 사장이 괜찮냐고 네. 이제 문자가 오는 건데 이게 신호를 잡으면서 이제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네. 어떻게 우연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없으니까 저희 짐져주던 애들이 저희를 찾은 거예요. 밤새 네. 찾은 거예요. 근데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근데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그 포터 사람들이 포터들이 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면서 뜨거운 물이랑 이렇게 주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살았구나라는 그때의 생각에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조금 아쉬워요. 헬리콥터가 올 걸 올 줄 알아. 헬리콥터도 불렀는데. 어 그래요? 네, 헬리콥터도 이제 불렀는데. 어, 불러 오고 막 택시인가? 네.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아, 보험, 헬리콥터가 네. 이제 뜨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이렇게 살리실 거면서 네. 왜 지난 밤에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네, 네. 어, 전 이해를 그 안개만 좀 거쳐줬으면 어떻게든 내려갔을 건데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상황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헬리콥터를 얘기했는데 불렀는데 저희가 이제 캔슬을 시키면 그냥 걸어 내려가자. 어. 예, 네, 미친 거죠. 정신이 맛이 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걸어 내렸다는 거는 정말 환장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걸어 내려가는데 저희가 왔던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포터들이. 예, 예, 예. 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야, 저쪽 아니야? 왼쪽 아니야? 오른쪽 아니야? 왼쪽이래요.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길을 가이드가 몰라서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헤맸었으면 절대로 길을 못 찾고 네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절벽에서 떨어졌던가 아니면 기운이 다 소진이 돼서 왜냐면 그 전날부터 계속 밥을 못 먹었어요. 쿡 세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기운이 없어서 얼어 죽었다, 그러니까 앉아서 얼어 죽었던가 둘 중에 하나 했을 건데 아 그래서 안개가 꼈고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하셨구나. 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원망스러웠던 안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살리신 분이구나. 또 나를 또 한 번 살리시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사 넘치죠? 네. 정말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늘 항상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왜 또 그 상황에서 또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는 놔버리자. 정말 놔버리자. 하나님 나를 항상 지키시는 분이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정말, 분이기 때문에 정말 놓으신 것 같아요. 정말 놔버리신 것 같아요. 네. 그 놨어요. 히말라야 얘기하신 동안 저를 너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 얘기에 빠져드는데 제가 할 게 없어요. 제가 네. 갑자기 그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 중에 두 가지가 머리에 계속 떠오르는 거야. 하나는 우리 하인님에 대한 제가 축복이면서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네. 기도하셨잖아요. 그 네. 마지막 무렵에 하나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들어서 잠드는 네.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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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중에. 정말 큰 복이죠. 큰 네. 축복이죠. 예, 큰 네. 복이고 또 하나 제가 두 번째로 깨달은 건 히말라야 이야기는 혼자 계실 때 그러니까 왜 시키셨어요? 왜 시키셨어요? 그때 몰랐었지. 맞아요. 히말라야 이야기하니까 눈물도 살짝 맺히시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히말라야에 떠 있는 그 별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정말 좋아요. 네. 네. 제가 좀 있으면 또 가잖아요. 제가 가 있는 동안 혼자 충분히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네.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건 근심 걱정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겪은 이후에 그 각자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또 깨닫게 되는 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명을 내 시간을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그때 몰랐었지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모르거든요. 맞아요. 잘 모르는데 안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들 우리의 지금 생각들 그리고 우리 하인님께서 히말라야에서 겪었던 그
뜻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전부 다 그게 전부 하나님 그게 전부인 걸로 아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겪은 내 경험으로 하나님은 그냥 이렇다라고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몰라요, 잘.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아, 좋은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양 그렇게 예,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창조주. 그것은 우리가 뭐 저 깊은 바다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히말라야 그 5,000m 위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죠. 저 우주 끝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보지 못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교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크게 와닿네요. 네. 네, 정말 크게 와닿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게 은혜입니다. 예. 오늘 뭐 원래 얘기가 그때 몰랐었지였는데 역시 은혜롭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랜만에 우리 이미윤 자매 그리고 권서일 청년 우리 CTS에서 열심히 또 활동했고 활약했던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지? 아이구나. 네, 그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 됐고요. 저희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 저희가 광고해야 되는데요. 더워. 덥죠? 네. 자,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나요? 뭘까요? 보이시나요? 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천, 아 뭔가 굉장히 큰 천. 네. 그것도 파란색이에요. 아, 예쁘죠, 너무 예쁘죠.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기프트 서티피케이트 상품권입니다. 네, 아마 지금 1,000 페소의 가치가 있고요. 네. 이걸로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드리고 이걸 잘 필리핀 어디 가서나 이용하실 수는 없고요.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많은 우리 많은 가게들 상업 직원들 네 예. 후원해 주셔서 이 상품권을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받으신 분이 그곳에 가서 이걸 내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부님 네. 이야기하시면서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정말요? 저는 제 머릿속엔 다 됐습니다. 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상품권이고요. 1,000 페소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후원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방송, 이 상품권에 업체명을 적으시면 네. 저희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저희 댓글이나 저희 방송에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 저희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선물 받으신 분들이 그 업체에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네. 자, 지금은 보이시죠? 지금은 위에 이름이 가게 상호명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 많은 후원 업체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그리고 저희 광고,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 기업들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끌라 국제 기독학교 저희 후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 야베스 알라방 야베스라고 해서 저희 네. 후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끌라 국제학교에서는 10월달에 있는 음악 콩쿠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자세한 거는 교민지 광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잘 해주시고요. 네. 네, 또 많은 분들의 후원 또 부탁드리면 이 상품권이 많아질 거예요. 또 그렇죠. 많은 후원을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네. 참여로 방송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해 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7천 미라클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네. 7천 미라클 이제 필리핀 분들한테도 사용해 드릴 거고요. 네. 사용 가능하니까요. 저희 한인 업체들 홍보해도 좋을 것 같고 아멘. 네, 네.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이님도 벌써 이거 기증하신다고 후원하신다고 저는 아니고 저 신랑한테 부탁을 감사합니다. 해봐야지요. 네. 네. 마지막 찬양 하나 네. 할게 하고 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은혜임을 그땐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마부 하이 번안 쇼 다음 주에 만나요. 연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소서.